장기 투자의 진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리까 말까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가 앞서 이제 봤었던 이 투자 아이디어 이야기를 했었을 때도 네. 지금 항셍 지수, 중국 지수 모두 떨어지면서 불길이 우리나라에도 좀 번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좀 무서운 심리는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맞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봤었을 때 우리가 지금 또 달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네.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달릴까 말 거란 표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도 시장이 이제 하락에 나왔고 우리가 이제 중국 발악재로 인해서 어제도 조정이 나왔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제 중국이 다시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제 공급망 차질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증시에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되었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어떤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 수많은 악재들이 지금 연초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네. 시장의 상승을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미 사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도 그렇고 또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마찬가지고 또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들도 사실 최악의 시나리오가 주가에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지금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다. 그리고 현금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네. 시기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시기가 언제 이건 간에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젠간 회복될 수밖에 그럼요. 없는 부분이고 또 오늘 다시 4차 협상이 재개된다고 네. 하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만 어느 정도 완화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가파르게 네. 반등이 나오니까 네. 조금만 인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네. 것이 어떻게 보면 출구가 보이는 악재라고 맞습니다.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회 단기 낙폭 저가 매수의 기회로도 좀 봤으면 네. 좋을 것 같은 제발 또 그래야지만 맞습니다. 좋은 거니까요. 네. 이렇게 또 시장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자, 먼저 그럼 종목 리뷰 이제 들어가 볼게요. 프롬파스트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는 사실상 네. 이제 정책주에 우리가 집중하는 게 오히려 시장 대비 굉장히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이틀 전에 이제 프롬파스트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고 지금도 3%대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 기준에서 한 6% 이상의 수익이 찍혔을 거라 판단되고 있는데. 프롬파스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가장 이제 대표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국가균형발전에서 행정수도 이전에서 행정을 빼고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안철수 또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가균형발전이 사실상 저출산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에서 가장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또 이제 프롬파스트와 또 이제 부동산 공급에서 부동산 기자재 사실상 배관자재 플라스틱 배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프롬파스트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손절 라인대를 좀 크게 상향 조치해서요. 매수가 소폭 아래인 5,500원까지 손절 라인대를 좀 상향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그대로 6,450원, 2차는 7,000원 라인대 그대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하게 움직입니다. 프롬파스트 목표가 손절가 5,500원으로 네. 상향 조치했고요. 1차 목표가 6,450원, 2차 목표가 7,000원 그대로 동일하게 제시됐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픈베이스 바로 어제 편입했었던 종목입니다. 네. 나름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의 이제 모회사가 오픈베이스다라고 말씀드렸고 사실 네. 전일 안랩을 말씀드리려다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오픈베이스로 바로 이제 전환을 했는데 네트워크 보안 관련해서 지니언스의 후속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안랩에도 엑스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예. 안랩과 오래된 파트너사이기도 하고요. 대표이사가 이제 안철수 국민당 대표와 서울대 동문 출신이기도 하고 보안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다 정책 관련 종목으로 묶여있는 종목들이라 오늘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매수가 기준에서 한 3%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손절 라인대와 목표가를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손절 라인대는요. 3,400원 라인대 그대로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4,150원, 2차는 4,500원 라인대 그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픈베이스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네. 하락장에도 어제 편입한 종목이 견고한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네. 확인해봤고 이어서 달릴까 말까 바로 오늘 첫 번째 섹터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섹터는요. 바로 원전 관련 섹터를 첫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거랑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일수록 정책의 힘을 받는 종목들, 받는 맞습니다. 섹터에서 해답. 탈출구를 한번 찾아보는 것도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전 섹터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비보 사인 일단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몇 가지 종목들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강했던 종목들은 약간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원전 섹터 안에서도 계속 좀 순환매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윤 당선인이 원전 강국을 부활하겠다라고 이제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어떤 이제 공약 중에서도 이제 이행하지 않을 공약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공약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중에 가장 대표가 원전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정 기술과 또 한정 KPS를 말씀드리고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거의 후속주를 좀 소개해드리고자 원전 섹터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한전 기술, 한정 KPS 모두 달릴까 말까 해서 김준우 매니저가 가져왔던 이 종목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원전하면 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전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한번 눈여겨볼까요? 네, 원전 관련 종목들로 약간의 좀 낯설은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앞으로 좀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판단돼서 가져왔습니다. LED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소룩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소룩스입니다. 네. 저는 처음 봤습니다. 네. 소룩스라는 종목. LED라고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해주셨고 LED와 원전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네. 상당히 궁금한데 소룩스는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전 섹터에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소룩스입니다. 그래도 4.7% 빨간불 강하게 켜고 있네요. 13,3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소룩스의 투자 포인트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소룩스는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명기구 제조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이 LED, 또 형광등, 실외등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인데 실내 조명 관련해서는 매출 비중이 한 63% 이상이 되고요. 실외 조명이 한 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내 외조명을 필두로 또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소룩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원전 관련 수혜 종목으로도 맞물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설사에도 납품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사업, 또 해외 사업에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이제 LED 시장이 연평균 한 19%로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또 본격적으로 부동산 공급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주택 공급 대책과 또 그린 리모델링 대책으로 인해서 LED 수요는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에 이제 들어가는 특수 조명을 거의 독과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에서 이제 원전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3개 업체밖에 되지 않고요. 그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종목이 소룩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젠 그 윤석열 지금 당선인이 또 이제 취임되자마자 가장 먼저 할 게 이제 원전 관련된 공약을 빠른 속도로 또 재개를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는데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신한울 3호기 4호기가 연내 재개 가능성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주한규 교수가 이제 누구냐면은 윤 당선인의 어떤 대선 캠프에 원자력과 에너지 정책을 주도했던 원전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도 바로 이제 취임하자마자 신한울 3호기 4호기를 재가동하겠다라고 이제 밝혔던 만큼 원전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사실상 이제 소룩스 같은 경우는 한국수력 원자력의 특수 조명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받은 기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수력 원자력에 어떤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터키라든지 또 유럽 또 중동발 어떤 원전 수주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한국수력 원자력의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평가를 받은 기업이다. 그래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2배 이상의 방사능 노출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특수 조명 원자력에 들어가는 특수 조명 업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 시티 건설에 또 이제 터널에 들어가는 조명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소룩스이기 때문에 스마트 시티 건설과 또 그리고 원전 수주 증가와 원전 재가동에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소룩스가 이제 윤 당선인과 인물주로도 같이 엮였던 종목입니다. 2020년도에 상장한 기업인데 사실 인물주로 시장에서 크게 부각되진 않았는데 윤 당선인과 같은 충안고 대표이사가 충안고 동문 출신이기 때문에 또 관련 인물주로도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소룩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자 소룩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원전 이 특수 조명 맞습니다. 원전 설치하면서
뭐 저희 방송할 때도 위에 조명이 있듯이 맞습니다. 이런 조명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어쩌면 건설에도 뭐 건자재가 들어가듯이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국내 뭐 3개 업체 중에 최고라고도 하니까 네. 소룩스의 가격 전략 인기 엄청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상장했을 때도 사실 이제 공모가 2배 따상을 들어갔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사실 현 정부에서 어떤 이제 탈원전이 가장 핵심 정책이었기 때문에 상장 이후에는 계속해서 약세 흐름이 나와줬다. 최근에 이제 와서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네.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실적도 탄탄하고 또 부동산 공급 대책에도 같이 좀 수혜주로 맞물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손절 라인 때는 12,000원 라인대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4,700원 2차는 16,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룩스 현재 5%대 올라와 있습니다. 네. 13,400원에 현재 거래가 되어 있는데요. 1차 목표가는 14,700원, 2차 목표가 16,000원까지 바라보고 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섹터 안에서 원전 조명을 개발하는 이 소룩스까지 오늘 첫 번째 종목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두 번째 섹터도 정책 관련 섹터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원전과 함께 가장 핵심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네, 가장 굵직굵직한 네. 정책 섹터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원전이었고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부동산 정책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자, 비보 사인 주셨습니다. 무섭게 올랐다가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가장 이제 대표가 될 수 있는 건 대형 건설사, 뭐 GS건설,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이 이제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건설 기자재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단성인이 어떤 이제 부동산 설계 정책 관련해서 서울시와 손을 잡고 서울시가 이제 인수위에 참여했다. 그렇다라는 건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윤석열 단성인이 같이 손을 잡고 예. 또 이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설계를 하겠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단성인의 어떤 공통 부모가 될 수 있는 부동산 예. 정책 관련 섹터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게 재건축, 또 재개발, 또 리모델링 사업은 같이 이제 공통 부모가 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판단돼서 부동산 섹터 안에서 선별적으로 대응하자 의미에서 네.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공통 부모가 네. 정말 좁아진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예전 대선 준비할 때는 여야의 맞습니다. 공통 부모를 찾아서 가자 했는데 이제는 당선이 확정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의 또 더 진하게 맞습니다. 더 농도가 강한 이 교집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 부동산 정책, 인테리어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그 종목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뭐 말할 줄 아시고요. 아, 죄송해요. 네. 말씀해 네. 주시죠. 자, 오늘 두 번째로 네.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NX가 아니고요. 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한샘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NX 네. 생각하긴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자, 두 번째 종목 한샘입니다. 네. 한샘 현재 흐름 어떤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리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오늘 한샘을 가지고 왔습니다. 3.23%, 오늘도 강한 흐름이고요. 자, 89,600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샘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강 아나운서님 말씀하셨던 NX와 또 한샘, 현대리바트가 이제 국내를 대표하는 주방 가구 3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중에 가장 사실 실질적인 대장주는 한샘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꾸준하게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이번에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리모델링 어떤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뭐 주방 가구뿐만 아니라 또 인테리어 또 사업을 패키지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수요의 증가와 또 주방 가구의 어떤 판매량은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판단돼서 또 이제 주방 가구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인 한샘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 김준우 매니저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차트를 보면은 이건 개인 투자 성향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한샘 자리 보면은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종목도 거의 뭐 반토막이 난 종목이죠. 네, 그렇긴 하죠. 14만 9천 원에서 6만 8,900원인데 사실 주방 가구 업체 중에서 가장 실적으로 놓고 봤을 그렇죠. 때는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 네. 그래서 NX도 사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사실 실적 성장이 이어지고 있는 기업은 한샘이기 때문에 3월 또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 때는 좀 안정적인 종목을 접근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판단돼서 한샘을 가져왔습니다. 네. 목표가 말씀해 주시죠. 말씀드리면 바로 이제 매수가 지금 현재가 구분해서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손절 라인 때는 8만 원, 1차 목표가는 9만 9천 원, 2차 목표가는
10만 8천 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목표가 최종 10만 8천 원까지 제시가 네. 된 한샘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 종목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또 정책 얘기 많이 네. 듣고 싶은데 어디서 들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정책, 핵심 정책주들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장 대비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 9시 30분에 엠뱅골드 사이트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또 후속 정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 또 장 끝나고 오늘 밤 9시 30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준호 매니저의 무료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달릴까 말까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